새로운 노무현, 노무현 10주기 조용히 좀 해봐요. 시민 추모제 사회를 맡은 지상 최고의 사회자 김어준입니다. 응? 잘했어요. 예. 자, 오늘 이 방송은 알릴레오 마이너한 방송이죠. 예. 알릴레오 20회 번외편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유시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민주연구원의 이번 주에 원장이 되셨습니다. 양정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철입니다. 네. 연호의 강도를 통해서 인기를 가늠할 수 있죠. 자, 제가 두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정치를 하냐 안 하냐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 남자죠. 예. 왜 안 나온다는데 계속 질문을 받는지 아십니까? 인기가 좋은 걸 왜 안 와? 자, 나올까봐. 나올까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인기 있으라고 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명쾌하냐 이거지. 무슨 말만 하면은 논리가 정연해. 자, 무슨 해설을 하면 그렇게 똑부러지게 하고.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자, 사람이 좀 흐리멍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켜보는 우리는 너무 통쾌하잖아요. 예. 다 자기 탓이에요. 하소연할 데가 없고. 내 탓이로서이다. 자, 그 옆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난 2년간 지명수배됐다가 최근에 체포됐습니다. 본인은 왜 그렇게 안 한다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 좀 해라 한 줄 아십니까? 본인은 아시냐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민주원장을 맡겼는지 아세요? 왜 유능하냐고. 사람이 왜 영입 못하는 사람이 없냐고. 선거만 하면 왜 이기냐고. 그러니까 잡혀온 거예요. 괴로우면 능력을 버려요. 그럼 우리도 당신을 버릴 테니까. 자, 어려울 때가 되면 아쉬워서 잊을 수가 없어요. 유능하니까. 예. 자, 이렇게 자기 업보야. 자, 지나치게 명쾌하고 유능한 사람 두 분을 모시고 제가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앞에 이해찬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길게 얘기해가지고 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인사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자, 답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아, 노무현 대통령은 늘 보고 싶죠. 유난히 보고 싶을 때. 아, 근데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면 이제 클릭을 하면 볼 수 있죠.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가끔씩은 꿈에도 한번 뵙고 싶은데 지난 10년 동안 제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들은 여러 번 나오셨는데, 예. 조만간 한번 나와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남경철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전혀 다른 질문. 예. 유시민 언제 대선 출마합니까? 아니, 이걸 나한테. 그 유시민 이사장님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48이셨죠? 예, 48이셨는데 소년급제 하신 거죠. 일찍 저거 하셔서 뛰었는데. 47이었네. 네, 뭐 그러면 더더욱. 저는 유시민 선배가 그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짰어요? 네. 아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계실 때도 그랬고 그 이후 이사장으로 계실 때도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 10년 됐죠, 그죠? 안 하신다고 하신 게. 10년 넘게 버티셨죠? 그렇죠. 예.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야인 시절의 저항의 강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강도와 유시민 이사장이 안 하겠다고 하는 저항의 강도가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저는 무슨 그 데자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를 한사코 안 하시겠다고 거리를 뒀을 때, 대통령님 곁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좋은 기술, 안 좋은 기술을 써가며 등을 저는 저대로 떠밀고 밖에서 계속 다음 대통령 문재인이 나갈 거라고 떠들어댄 게 김어준 총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짠 적은 없어요, 둘이. 네, 짠 근데 없죠. 네. 한 번씩 만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했는데 오늘 뭐 리허설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좀 미리 셋이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님께는 각오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저희가 둘이 나왔습니다. 뭐 그거는 그대들의 생각이고. 예. 네, 자 그렇죠.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예, 네, 빨리 넘어갑시다. 사실 이 민주 진영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낙연 총리, 박원순 시장, 예, 이재명 지사, 김영수 지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예. 박원순 시장 말씀. 했어요?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도 계시고. 추미애 대표님. 그거 열거하면 안 돼요. 예. 누구든 빠뜨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많은 훌륭한. 아, 김부겸 의원. 그래. 이재명 지사도 있고. 그래. 김영춘 장관님도 예. 계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명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낫습니까? 조국이 낫습니까? 본인이 낫냐 조국이 낫냐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못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조국 여기 가능합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 이제 총선 예, 작전 그, 지금 우리 당에도 뭐, 그분도 절대 안 한다고 하시는 거죠. 예, 뭐 우리 당에도 지금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그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당에도 또 좋은 분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다른 당에 좋은 분이 있다는 건 동의 못 하겠는데. 아니, 심상정 대표님하고 사이 안 좋으신가요? 아, 요새 예. 다른 당이라는 생각이 자꾸 안 들었어. 근데 하여튼 지금 거론된 분들 플러스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뭐 조금 그게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람이 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돼요. 그거 모르죠. 자 마이크 꺼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전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은 왜 2년간 도망다닌 거예요? 그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는 동안 지금이야 이제 많이 희석이 됐지만은 워낙 오랫동안 뭐
친노, 비노, 뭐 친문, 반문, 그 다음에 뭐 패권주의 이런 프레임에 시달렸기 때문에 뭐 그런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도 어떤 좀 그 상징적인 누군가의 결심이 필요했다고 저는 본인이 상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아니,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참여정부 출신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도왔던 꽤 많은 분들이 저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기꺼이 대선 끝나자마자 뭐 어디 한 자리 안 하고 다시 생업으로 복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2년 만에 왜 돌아오신 겁니까? 심심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뭐 그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당으로서나 우리 야권으로 봐서 돌아오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이분이 대선 이기는 날 그날 관뒀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 아직도 야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 그래서 뭐라도 좀 보탬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좀 뭐 불쏘시개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불쏘시개. 자. 원래 이제 영입의 마술사예요. 영입을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번 총선에서 누구 영입할 예정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조국 영입됩니까, 조국? 지난번 총선 때도 이제 우리 당이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상 뭐 문재인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의 여러분들이 같이 팀워크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실질적으로 중요한 작업들은 이해찬 대표님이 직접 아마 뭐 저는 진두지휘할 걸로 보고, 또 당 안에 인재영입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 그분들 뒷받침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제일 보고 싶습니까? 뭐 늘 뵙고 싶은데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 되면 늘 그때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그 정치하면서 워낙 그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많이 이겨내면서 그 승리의 그 역사를 새로 써오신 분인데, 뭐 지금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되면 노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반추를 하면서 그때가 제일 그립죠. 그럼 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아니, 나는 항상 그립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그리운 게 아니고요. 예. 그 왜 자꾸 돌아가신 대통령한테 기대려고 그래? 아니요. 어려울 때 생각나고 이런 거는 기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컨대 뭐 재작년 5월 9일 이럴 때. 예. 되게 즐거운 날이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의지가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여튼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앞길을 헤쳐가세요. 네. 저는 고기 먹을 때 생각납니다. 네. 자, 문재인,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지.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문턱까지는 왔습니까?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신 거는 맞는데 아직 노무현의 시대가 온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턱 정도 왔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기간이 노무현의 시대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또 그 뒤에 5년 더 그렇게 가야겠죠. 그럼 총 몇 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총 몇 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본인은 몇 년 할 거예요? 그거는 예, 장장익선이라고 할까요? 장장익선. 예. 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항상 꿈꿨던 정치적 숙원이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뭐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는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근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을 통해서 그 지역 장벽을 우리가 충분히 넘어섰죠. 그다음에 뭐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도 이만하면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저는 남아 있는 것이 이번
의회 권력의 확실한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새로운 정치, 그 다음에 한 단계 수준 높은 정치, 그 핵심은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도 저는 그 미래로 가는 정당, 그 다음에 유능한 정당, 그 다음에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통합과 연대와 협력을 기본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이 이번에 선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는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언론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사실. 네, 엄청 싸웠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때와 언론 환경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의 주 업무였잖아요. 예.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때 이제 뭐 조롱 비슷하게 듣기를 정치적 경호실장, 네. 뭐 저보고 이제 언론 경호실장 얘기를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엄청 좋아진 거 아닙니까? 좋아진 거예요? 뭐가요? 예? 뭐가 좋아졌다고? 아니,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 입장에서는 뭐 지난 1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할 수도 없고, 저는 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를 논할 이제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분이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 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를 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김어준 총수가 물어본 거는 네. 언론사들이 좀 변했나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예. 제가 답을 드리면 언론 환경이 어떠냐 지금. 변한 건 어? 예, 언론 자체가 변한 건 전 없다고 봐요. 뭐 지어신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어신문이고요. 디귿신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디귿신문이고요. 뭐 그래요. 또 하나의 지어신문은 뭐 뺄까 말까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종편까지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언론은 저는 언론사, 기자분들 이런 분들은 바뀐 게 없다고 봐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첫 번째는 미디어의 기술적인 측면이 달라졌어요. 그전에 없던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나눌 수 있는 미디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새로. 두 번째는 시민들이 달라졌어요. 시민들이 예전에는 기사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댓글이 기사보다 훨씬 더 잘 쓴 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오늘 광주 5.18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사,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님이 가셨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오갔죠? 그 아무 뉴스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대인배시다. 대인배시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중요한 사실처럼,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또 사실인 경우에도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하는 기사에 대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생겼고요. 그 다음에 댓글과 SNS를 통해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이 처한 가장 큰 환경의 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아니, 이렇게 거침없고, 네. 이렇게 딱 이걸 부러진, 물어본 거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왜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네. 그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답을 하지 말라니까, 주문에 대해서. 자. 언론 환경, 예? 저 경찰 저분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지나친 유시민 팬인 것 같은데. 요런 답변을 기대한 겁니다. 아니, 뭐 저는 오늘 뭐 유시민 이사장을 최대한 이렇게 띄워드리는 게 제 일이라서. 돋보였으면 됐습니다. 아, 영입을 그렇게 합니까? 언론 환경이 바뀌긴 바뀌었다. 언론이 바뀐 게 아니라
독자 환경이 바뀐 거네요, 말하자면. 그럼요. 그렇죠. 시민들이 달라졌죠. 시민들이 달라졌다. 이건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2년간 언론들이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사실은. 예. 경제 폭망 프레임. 여기 대해서는 할 말 많죠. 본인 전공 분야 아닙니까? 아,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저는 경제학도거든요. 네.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배운 경제학의 수준이 되게 엉터리 주장을 할 때 그게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비난하는 말 나온 김에 무슨 징비록이라고 어느 당에서 어느 당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툭하면 그 당에서 논평내가지고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당이라고는 말 안 하고요. 징비록이라고 써가지고 저기 청와대에 갖다 줬죠. 그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극우 유튜브에서 사이트에서 그 극우적인 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뺏긴 거잖아요. 근데 뺏기더라도 오탈자는 내지 말아야지. 그죠? 억제하면 어의 이잖아. 근데 아예 이로 쓴다든가. 적폐를 적폐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거는 요즘 한글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리면 빨간 줄자 꺼지잖아요. 그거 교정하는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징비록을 써야지. 징비록 저자가 저희 13대 할아버지잖아요. 저 그 뉴스 보고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런 짓들 좀 그만하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경제정책은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던 10년 동안의 경제정책과 다른 가장 중요한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왜 수출도 잘 되고 투자율도 30%씩 되는데 성장률이 낮고 사람들이 살기 힘드냐? 그 이유가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핸드폰을 몇 대 쓸까요? 많이 써봐야 너댓 대 쓰겠죠. 돈 많이 번다고 100만 대 핸드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핸드폰을 못 사고요. 핸드폰은 자동차를 못 사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맨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국내 소비 부진이라는 진단이 20년째 계속돼 왔어요. 수출 잘 되고 기업 투자 30%씩 물론 건설 투자 위주지만 그렇게 되는데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는 내수 부진인데 왜 국내 수요가 부족하냐.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 누가?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강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이걸 좀 완화시켜보자는 게 이게 공정경쟁이고요.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공정위에서. 그 시장 자체에서 그 격차를 좀 줄여보고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돈 많이 번 분들은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현금 서비스나 혹은 현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전에 자기 돈으로 쓰던 것을 이제 국가에서 해주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수 진작을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걸 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이런 것, 이건 이제 신케인즈주의예요. 신케인즈주의. 케인즈주의 정책인데 이거를 경제학 개론 시험에서 사회주의 정책, 좌파 정책 이렇게 쓰면 F야, F. F예요. 그게 지금 자유한국 아니고 어느 당과 다른 어느 당의 경제학 실력은 정확히 경제학 개론의 시험에서 F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예. 저는 이 정책을 좀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추경 뭐 6조 7천억은 너무 적어요. 미니멈 GDP 1% 17조 원은 해야 돼요. 작년에 세수수계 잘못해가지고 세계 잉여금이 20조 원 넘게 나왔잖아요. 한쪽으로 복지 확대하고 그 경기 살리기 정책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결과적 긴축 재정을 하면 손발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니멈 GDP의 1% 17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걸 보내놔도 국회가 깜깜무소식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 했죠. 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고. 지금 당장 안 되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죠, 뭐. 예.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뭐 다음 주가 이제 노 대통령이 10주기인데 지금에 있는 야당의 인사들에게 다른 거는 저는 용서가 돼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경제 문제를 갖고 그 근거 없는 저주와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니 무슨 희한한 연극으로 5년 내내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무겁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 10년의 수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보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끔찍했던 것인지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똑같은 일이 있죠.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양정철 원장님 인품이 참 되게 훌륭하시죠. 예,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어야지 어따 대고 뭐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인품이 모자라서 도저히 그런 기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뭐 책임 있는 집권당의 뭐 당직을 맡았으면 야당 인사들하고는 언행을 좀 진중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죠. 예. 앞으로도 그 자세로 쭉 만담은 그만해요 이제 해나시기. 자, 뭘 물어보면 너무 무서워요. 물어보기가 답이 논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은 어떻게 듣다 보니까 영입할 만합니까? 저 양반? 재능이? 뭐 문재인 대통령님 그때 설득할 때 뭐 버티시던 거에 비하면 네. 뭐 저 본인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근데 역사 앞에 겸허하게.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문자 씹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나보고 뭐 씹었다고 뭐라고 할 게 없네. 제가 몇 번 그 유시민 이사장님 뭐 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말고요 조금 등을 떠밀었더니 저를 피해요. 문자도 씹고. 아니 본인이 2년간 도망 다닌 사람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뿌리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저항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하고 권력과 싸우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 짧은 단문입니다. 문장이 짧은 단문 몇 개로 본인의 삶 철학 전체를 다 담았어요.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분노할 줄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치를 탐구하고 방도를 찾고 뜻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조직을 하고 권력과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잡고 그리고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정책을 실현한다. 이분이 이렇게 산 겁니다. 예. 담백한 노무현이 살아간 방식이고 대단한 남자입니다. 두 분은 언제 반했어요? 서로에게 말고. 아, 예, 저 사실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해찬 대표님 저기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네. 예. 저기 88년도에. 아, 두 분이 첫 만남은 멱살잡이로 만났다고. 아, 예, 멱살. 제가 그거 진술서 했었다가 혼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멱살을 잡은 겁니까? 아니, 선배가 후배의 멱살을 잡지, 예. 후배가 어찌 선배의 그렇죠. 멱살을. 이해찬 대표가 멱살을 잡힐 사람은 아니죠. 예. 일단 표정이, 예. 그 얘기가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1988년도에 국회 노동상임위원회에
계실 때 제가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뭐 이광재, 저 이호철 이런 분들이 노무현 의원실에 또 참모로 있었는데 저희끼리 그 얘기 했어요. 야, 여기서 보니까 노무현 의원님 대통령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은 제가 모신 분이지만 국무총리 하시면 엄청 잘하실 것 같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까이에서 처음 뵀던 게 국회 노동위원회에 질의할 때 그때 뵀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해찬 의원님이 정치인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5년이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총리, 그리고 제가 거기 꽁다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붙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고, 예, 88년도에 그때, 예, 아주 너무 좋았어요. 저희 국회에서 뵐 때. 양 원장님은요? 저는 2002년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그때 뭐, 이 뭐 후단협인가 만들어져서 대선 후보 끌어내리고 할 때 뭐 지지율은 추락하고 할 때 물론 초선 의원 때 뭐 인연은 있지만은 화가 나서 캠프에 들어갔거든요. 뭐 전 질 것 같았어요 그때. 근데 뭐 당 전체가 그냥 막 쭉 깔아 앉아가지고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였죠. 복도에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걸 보고 아 저분 대통령 되겠다 그렇게 믿었죠.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그 선거 저 이 캠페인 할 때인데 이회창 후보가 한번 나가서 옥탑방 문제로 한번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제 망신당한 적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방송 토론을 할 때 되게 구체적인 큐시트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충 어떤 질문이 오갈 거라는 거를 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아마 이런 정도로 방송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줍디다 했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이런 반칙 왜 하냐고. 그래서 참 이분은 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늘 하여튼 뭐 여일하고 반듯하고 원칙주의적인 분이라 존경할 만한 지도자다. 전 그때 뭐 확 반했죠. 그때 옥탑방 나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몰랐다고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아는 척해도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진짜 몰랐다고. 예. 그러니까 보통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린다든가 이거죠. 권력을 잡고 정책을 실현한다. 아, 이게 남다른 점입니다 사실. 근데 왜 10주기의 주제가 새로운 노무현입니까? 왜 새로운 노무현이죠? 예, 그 이제 새로운 노무현을 제안한 분은 이제 윤태영 대변인, 이제 윤태영 씨가 제안을 했고 제가 듣고는 좋겠다 싶어서 채택을 했는데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하는 해석이에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 미안함, 슬픔 이런 것을 이런 감정을 들게 하는 노무현을 떠올리지 말고. 불끈 용기를 주는 그리고 강한 확신을 주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자. 이제 10년이니까요. 예, 이제 우리 눈물 없이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좀 오늘 이따 할 무대도요. 좀 가수분들도 좀 발랄하고 즐거운 노래 힘있게 부르는 분들로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제가 섭외도 직접 좀 하고 그랬습니다. 10주기 추도식도 그럼 그런 컨셉으로 가나요? 아, 10주기 추도식은 10주기 추도식도 봉하마을에서 좀 밝은 분위기에서 하자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당연한 얘기를.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 모두 모셔봤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기로서는 문 대통령님이 훨씬 세시죠.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고집은 세시지만 참모들하고 토론을 할 때 그 문 대통령 토론 안 한답니까? 아니요 토론 하시. 살아있는 권력인데. 아니요 토론 많이 하시고 말 조심하셔야지. 다 수용하시는데 어떤 건 또 절대 안 꺾는 거는 훨씬 더 고집은 노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세시죠.
그래요? 예. 그럼요. 적폐 청산 이런 거 쫙 밀고 가시잖아. 두 분의 닮은 점, 다른 점은 뭡니까, 그러면? 노 대통령님은 겉으로 굉장히 강하시지만 속으로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 대통령은 겉으로는 되게 섬세하고 여린 분 같은데 속은 훨씬 더 불이 있고 강하고 단단한 분이죠.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은 이거는 뭐 뭔가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이 다르시면서 같은 거는 또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 태도, 거기에 대한 따뜻함과 그런 뜨거움은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아마 가까우셨던 것 같고. 두 분이 진짜로 그렇게 서로를 좋아했어요? 예, 그럼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시기 전에 출마 의사를 밝히셨을 때 막 여기저기서 빈정거렸어요. 뭐 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당내에서 어떤 분들이 막 하고 또 언론에서 그분들 당에 아직도 여전히 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지금 안 계시죠. 네.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그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정당을 하시고 싶어서 2004년도에는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그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이 나가버리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냈거든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당대표. 예,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그 뒤에 하셨지만 또 추미애 대표께서도 하시고 그 일을 꾸준히 밀고 가가지고 이번 총선 때 뭐 이렇게 이해찬 대표님 발표하시기를 현역 의원 전부 경선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거 정말 제가 옛날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꿈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해찬 당대표는 더 이상 출마를 안 하거든요. 예. 죽어봐라 이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아예 그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 깜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그때 어디 어느 자리에서 연설하시면서 내가 대통령 깜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친구를 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문재인이 내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문재인을 친구로 두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 그거는 보통의 신뢰관계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를 전혀 못했죠. 왜냐하면 문재인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죠. 예, 지금은 예. 모두가 다 알죠. 저도 결국 그 저런 개그 감각 저것만 고치면 되거든요. 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의 길로 끌어내고 대통령에 이르게 되게 한 것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말 좀 되게 짠했던 그 장면이 그 문재인의 운명, 그 문 대통령님이 문재인 운명 집필 하실 때 제가 이제 바로 곁에서 도와드렸는데 그 지갑 안에 그 대통령님 유서, 물론 대통령님 유서는 친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출력한 그거를 지갑에 몇 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노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는데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리움과 회한이 결국은 문재인을 정치의 길로 끌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목표와 의지를 굳게 갖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우리가 길게 해야 되는데 앞에 이해찬 대표 여러분들이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미워요. 그 노무현 시민센터는 왜 만드는 겁니까? 아, 예.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맞아서 봉하 마을의 기념관 그거는 김해 씨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고 있고요.
이게 시민센터 서울에 만드는 거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대통령 말씀인데 시민들이 이제 깨어있고자 노력할 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스스로 조직할 때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울에 시민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기억하고 추억을 살리는 공간은 봉하에. 그리고 시민들이 예, 이 이번 그 구호처럼 새로운 노무현, 말하면 용기와 확신을 주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자. 아무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예, 아무나. 태극기 부대는 회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10주기 맞아서 특별 모금도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거기 나중에 가서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특별 모금에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갈 수 있어요? 태극기 부대는 곤란하겠죠. 그분들은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후원들 좀 하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재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광화문에서 집회만 하시지 말고 예, 박정희 기념관, 대통령 기념관에도 기부 좀 하세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요? 재원 마련. 재원은 이제 그동안 후원 회원들이 주신 돈 쌓아놨던 것들 그걸로 대부분 하고요. 한 100억 원 정도 추가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특별 모금으로 하고. 그 이제 참여정부 때 나라 일 좀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나라 일 하시고 이런 분들 좀 많이 내시고. 예. 저기도 많이 계시네. 그 일반 시민들은 십시 일반 예, 하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예 참여하셨어요. 후원금 내셨어요 이미? 예. 그 따로 메시지도 그 저 노면 시민센터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마음 모아달라고 메시지도 보내셨고 예 아, 여기 있네요. 예. 예 건축에 힘을 보탠다. 시민의 발걸음은 문지방이 다른 시민센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하고 금일봉 보내셨죠? 예, 금일봉. 잘 받으셨죠? 아, 예, 그럼요. 예. 액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월급쟁인데. 예. 근데 이제. 액수가 그... 많이 왔어요? 뭐, 액수는 뭐, 말 안 할랍니다. 그냥 금일봉. 근데 이제 10주기, 이제 다음 주에 행사가 있는데 10주기를 맞는 제 개인적 소회. 또 센터가 준비되는 제 개인적 소회가 아, 되게 좀 초대 사무처장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예, 노무현재단에 네. 예, 노무현재단 만들어질 때 네. 사무총장 첫 번째 사무총장이 양 원장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할 말이 많았구나. 아니요. 안 시켜주니까 본인이 하는 거구나.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너무 이제 황망한 마음에 대통령님 이제 영결식 치르고 봉화해서 우리 권양숙 여사님, 그때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님,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이제 좀 어른들이 모이셔서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고민을 해서 노무현재단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장으로 지금 이해찬 대표님이 준비위원장을 하셨고 그 밑에서 제가 이제 사무국장을 하다가 몇 달 후에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경례 박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노무현 재단의 그 기본적인 설계, 토대, 시민센터 같은 구상들을 다 말씀하셔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이해찬 총리님 고맙습니다. 아, 당대표를 깠듯이 모시네. 예, 기본이죠. 연수원장 가더니. 당에 왔으면 뭐 예, 당의 또 질서를 지켜야지. 자세가 됐어, 자세가.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몇 석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당 대표가 목표를 제시하면 따라갑니다. 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뭐 바람은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목표대로 가야죠. 자, 우리가. 시간을 예정보다 많이 썼다면 좀 끝내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러면 두 분의 이제 인사만을 들어야 되는데 유시민 이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출마 일자가 있습니까?
꼭 전하고 싶은 출마 일자 같은 거 있어요? 예. 아,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원래 오늘 이 행사의 목적은 공연이죠, 공연. 예. 아주 짱짱한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일 10주기 추모 행사, 추모식은 못 가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지금 6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꾸준히 후원해주신 덕분에 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돈도 적립해왔고, 그리고 약간의 특별 모금을 하면 이제 집도 센터도 지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 모르지만, 오래오래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알릴레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알릴레오는 다 좋은데 진행자가 꽝이에요. 본인은 패널로 나와야 돼. 아니 게스트를 부르려고 자기가 더 길게 가면 어떡해. 자기가 게스트가 설명하면 답답하니까 자기가 더 잘해서 설명해버려. 상대 전문가보다. 지가 그렇게 하면서. 저도 말은 많이 하죠. 그만들 싸우세요. 자, 그러면 그 원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전하고 싶은 유시민 영입 일자가 있습니까? 총선 승리는 결국 정권교체 완성도는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촛불혁명의 완성도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정신의 구현도 총선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유시민 이사장님도 그 대의에 충실히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선이 다가오면 알릴러의 총선 특집을 꾸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십시오. 네. 자,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예. 못 깎으니까 대신 깎아달라는 얘기고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유시민 이사님 관련해서 내 머리는 내가 못 깎는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기 머리 못 깎는 분들 다 일로 오세요. 알릴레오로 나오시고. 자.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1분이 지났다고 지금 빨리 내려오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용병으로 와가지고, 예, 제 쇼가 아니어서 곱게 했는데. 다음에 이제 뉴스 공장에서 뵙기로 하고, 예. 원래 마지막으로 외치는 구호가 원래 전통적으로 있다면서요. 예. 그, 민주주의 최후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그거 말고, 딴 거 하죠. 새로운 노무현. 예. 그럼 저희가 셋이서 새로운 할 테니까 노무현 외치면 오늘 시간,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노무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